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 여러분, 텀블러 항상 사용하시죠? 제가 오늘은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질 좋은 텀블러 보여드리려고요. 게다가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 신학기 시작입니다. 아이들도 매일마다 물맛 좋고 예쁜 텀블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WMP 텀블러이고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시작한 친환경 브랜드의 고급 텀블러예요. 이 WMP 텀블러는요, 스테인리스 텀블러 아니고요. 스테인리스 위에 한층 더 세라믹으로 입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보온 보냄 기능도 더 강화됐고요. 스팀 텀블러의 아쉬웠던 부분인 이 쇠비린 맛도 없는 온전하고 맛있는 참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써보기 전에는 세라믹 텀블러라고 해서 뭐 그리 크게 다를까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그 맑은 물에 우린 고유의 차맛이 여실히 나면서 텀블러의 입구에서 차가운 스틸의 느낌이 아니라 얇고 매끈한 고급 세라믹 잔의 느낌이 나서 기분도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WMP 텀블러는요, 다른 일반 텀블러들에 비해서 보온 보냉 시간이 3배 이상 더 오래 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의 텀블러들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WMP 텀블러는요, 보온은 12시간, 보냉은 24시간 지속되니까 정말 강력하죠. 진공 단열 처리된 스테인리스 소재 위에 세라믹 코팅이 한번더 입혀지고 고급 실리콘이 한번더 텀블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일반 텀블러들보다 3배 이상으로 오랫동안 맛있는 차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텀블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족감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이었는데요. 특유의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합니다. 특히 이 테라조 패턴의 제품들이 호응이 좋아서 가장 인기 있는데요. 이게 워낙 예쁘다 보니까 품절도 빨리 되고 사람들도 기다리면서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텀블러를 딱 잡았을 때 감싸고 있는 실리콘 커버의 섬세한 부드러움도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감성적이고 만지면 느껴지는 고급스러움들이 압도적인 차이를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WMP 텀블러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는 BPA 프리 제품입니다. 미국 FDA 인증 받았고요. 까다롭다는 독일 LFGB에서도 인증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국내 식약청 인증까지 완료된 100% 친환경 안심 소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다 알겠으니까 이제는 텀블러 종류가 뭐뭐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온 보냄 기능이 있는 보온병 스타일의 텀블러 보여드릴게요. 이 텀블러의 가장 큰 장점은요, 뚜껑이 샐 염려 없는 강력한 밀폐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가방이든 마음 편히 넣고 다닐 수 있고요. 이제 아이들 곧 신학기 시작되는데요. 학교 가방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에 정말 딱 좋습니다. 용량은 360ml, 500ml, 600ml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이 360ml는 스타벅스 툴 정도의 용량이고요. 500ml는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 600ml 사이즈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에 담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 아이들은 2학년이랑 5학년인데요. 둘다 물을 많이 마시는 타입이고 오랫동안 사용하라고 용량 500ml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데스크 텀블러인데요. 보온 보냄 가능합니다. 뚜껑 부분에 홀이 있어서 빨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제일 적합하고 실용적이에요. 회사에서 물들어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리가 정수기에서 더 멀면은 훨씬 더 하고요. 그리고 일할 때 쓰는 텀블러는요, 빨대를 넣을 수 있는 홀이 꼭 필요한데요. 입술 화장도 안 지워지고 마시기도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회사나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보온 보냉되는 이 대용량 텀블러가 사용하기 가장 실용적이면서 편리합니다. 용량은 590ml이고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의 양을 넉넉하게 담을 수 있어요. 아마 이거 쓰시면 주변에서 예쁘다고 갖고 싶어서 많이 관심 보이실 거예요. 난 그냥 물 마시는 용도로 얘를 내 자리에 뒀을 뿐인데 얘 자체가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친구 선물용으로 강추합니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러움을 머금은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이걸 선물로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WMP 중에선 가장 사랑스럽고 감성적인 디자인인데요. 투고 텀블러와 글라스입니다. 텀블러는 입이 닿는 부분이 세라믹 코팅으로 화이트 컬러고요. 글라스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투고 글라스 잔 정말 너무 예쁘죠? 최근에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때 물을 이 잔에다 따라 드렸거든요. 이 잔 보시고서 이거 너무 예쁘다며 관심 엄청 보셨거든요. 유리잔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깨진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투고 글라스는요, 이렇게 실리콘 슬리브가 감싸주기 때문에 여느 시중의 유리잔보다 확실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이 투고 글라스의 용량은 440ml를 담을 수 있고요. 스타벅스 톨과 그란 중간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리고 같은 디자인의 이 투고 텀블러는요, 와인글라스 잔 용도로 활용해도 정말 괜찮은데요, 보온 보냉이 가능한 텀블러입니다. 저도 남편이랑 주말에 재밌는 예능 보면서 가벼운 간식에 또 가벼운 음료 마시는 게 세상 살아가는 재미인데요, 시원한 그대로 여유롭게 마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투고 텀블러는 용량이 325ml고요 보온 보냉 기능 있고 빨대 사용 가능한 홀이 있어서 일상에서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라믹 머그잔인데요. 355ml와 500ml의 용량을 담을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예요. 뚜껑이 있어서 먼지 얹지 않게 잠시 덮어둘 수 있고 홀이 있어서 빨대 사용 가능합니다. 이 머그잔도 워낙 귀여운데다가 너무 예뻐서 가벼운 선물용으로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물병 타입이에요. 워터보틀이고요. 500ml 용량입니다. 이건 유리 물병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가나 필라테스, 헬스 가실 때 그때 여기에 물이나 차 담아가시기에 정말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병은 다 보여드렸고요. 함께 쓰면 시너지 나는 좋은 아이템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샐러드 볼인데요. 새해 건강 생각해서 샐러드 가까이 하시는 분들 많죠? 이제 봄이라서 우리 관리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 투고 디자인이랑 조합이 딱 예쁘게 좋고, 이 샐러드 볼도요, 온라인몰 기준으로 30% 추가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어서 이왕이면 예쁜 그릇에 예쁘고 맛있게 드셨으면 싶어서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워크핸들 캡인데요, 야외 활동할 때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일반 텀블러 뚜껑이랑 함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타입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릴게요. 이 WMP 텀블러는요, 기존의 쇠비린 맛 없는 맛있고 온전한 물맛 경험하실 수 있고요. 3배 더 강화된 보온 보냉 기능으로 마시는 차를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어요. 시중의 텀블러들과 차별화된 유혹 감성의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주변의 부러운 시선까지 즐기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매일마다 학교에서 마시는 물, 안전하고 쇠맛나지 않는 온전한 물맛 경험하게 해줄 수 있고요. 일할 때는 대용량의 3배 오래가는 보온 보냉 기능으로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금에는 열심히 산 나를 위로해주는 시원한 음료로 느긋하게 힐링도 즐겨보세요. 이 WMP의 제품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실 경우는 백화점과 호텔에서 만나실 수 있는 친환경 브랜드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선물용으로 준비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환경을 생각하는 멋있는 라이프를 즐기실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공동구매 한정으로 WMP의 굿즈인 텀블러 스트랩백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랑 여름 되잖아요. 야외 활동할 때 이거 정말 유용하거든요. 아이들 물병 가방이나 놀이터 갈 때, 가벼운 외출이나 여행 가실 때도 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선물 이벤트는 이번 공구를 마지막으로 없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마지막 혜택 꼭 챙겨가세요.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WMP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가 벌써 아이들 개학이어서 배송 기간 생각하면 좀 서두르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질 좋고 실용적이면서 가격 혜택도 좋은 살림 꿀템들 마켓도 꾸준하게 열 예정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순간도 반짝이는 순간들로 채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